오늘 친구 강의에 특강을 가기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양복도 입고. 아, 나 복잡하다 해. 아, 나 넥타이 매 번 지 오래됐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진짜 지겹도록 양복만 입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큰 양복. 근데 1년 넘게 만에 넥타이를 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 저기 남희석 씨가 산옷 좀 입고 가지 그랬어, 왜? 파랑 거. 빨간 게 없나, 파랑 게 없나. 아, 애들 좋아할 텐데. 아. 어, 또 음악 좋은데. 잘 어울리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이 양복이나 수트를 입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자켓 같은 거 입는 걸 좋아해서 약간 뭔가 약간 나도 아침에 약간 설레는 그런 기분? 멋있어, 멋있어. 일하는 남자의 모습. 오, 다르다, 다르다. 네. 워낙 또 박식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다 한 거야? 너 준비는? 그럼. 여기 저거 하나 써놔요, 이거. 뭐? 응? 말 천천히. 나. 원래 말 천천히 하는 거. 말 천천히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원래 사람이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면 호흡도 빨라져, 말이 빨라지게. 강의 오랜만에 해도 뭐. 그래, 뭐 처음에만 좀 그렇지. 하다 보면 뭐. 몇 시야? 어, 시간 다 되지 않았어? 가야지, 이제. 가자. 잘해. 잘하겠지, 뭐. 아유, 뭐. 다녀오겠습니다. 잘할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애도 아니고 내가. 아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가에 내놓는 애 같지? 그렇지 않아. 오랜만에 왜 양복 입어서 그래. 그런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현재 강조되고 있는 수구 축소 공보준칙 개정 그리고 또 피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점을 짚어주죠.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원님. 상황 파악은 좀 해봤어? 어제요? 어. 그건 뭐 독일이든 어디든 기계 같은 것도 들여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 봐주셔. 어제는 잘 들어갔니? 반짝. 어, 조변한테 잘 검토 받아가지고 아유, 차례 너무 많이 보시네. 잘 살펴보고. 대정이 빵짝이야. 대정이 빵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정반대 모습이네요. 오, 놀래라. 오, 놀래라. 아, 저렇게 비교해보니까 확 다르네. 에? 어, 어서 오십시오. 아니, 뭐. 오늘 아, 지난번에. 바... 네, 쌍둥이 양. 아, 지난번에 봤던 교수님. 네. 아, 전공이 뭐예요, 우리 친구분은?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이 전공이죠. 학생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어. 학교 다닐 때 공부 나보다 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옛날에 발표를 배우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 예전에 정말 너 말은 진짜 잘했는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너는 진짜 난 너한테 말을 배웠어. 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너한테. 알았어.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 진짜. 웃겠다. 이게 진심이야. 아, 널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다, 야. 칭찬을 잘해주셔서 친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시죠. 네. 아니, 대학 다닐 때 되게 쑥스러워해가지고 제가 발표 수업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꼭 같은 조 하면 제가 다 준비하고 저는 발표하고. 아, 그래서. 정모 씨는 이제 겸임으로 이제 몇 년 하셨었죠? 겸임 교수로. 네, 4년. 오늘 강사이신 김경록 전 대변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방송에서 또 보고 그래가지고 또 반갑게 또 학생들이 맞아주네. 반갑습니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없어진 당이죠. 국민의당 대변인을 했고요. 지금은 당적이 없습니다. 정치와 미디어라는 주제인데요. 옛날에는 말로만 했는데 요즘에 실제로 사진 한 컷, 그 다음에 방송에 맞아. 나가는 한 컷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양복 이렇게 벗고 여기 딱 이렇게 그냥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부 다 텀블러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그 사진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사진 딱 그거 한 장 나가면 아, 저 대통령이 되게 자유로워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격이 없어도 보이고 그 다음에 텀블러를 쓰는 거 보면 오, 환경도 생각하네 뭐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당 대변인 하면서 대선을 치르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니까 뭐 딱 이렇게 질문하면 문재인 후보는 딱 뒤에 배경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보면 딱 뒤에 사람들이 얼굴 빛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내가 봐도 재밌어요. 이 후보의 말이 잘 안 들어. 어수선해. 그러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욕을 먹어. 그 때문에 엄청 욕을 먹는 거야. 정치나 선거는 일단 구도. 그럼 메인 슬로건이 바뀌면 선거에서 거의 지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학생들 많이 집중하네. 바람이 진짜 좋았겠어. 막말하지 말자. 남을 비판을 하더라도 막말로 비판하지 말자. 대변인이 논평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 비판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굳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승자와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 정치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고 이렇게 에너지도 느끼고 했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아이들과 노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오늘의 커피하고 어떤 게 더 싸죠? 아이스 커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 반전 모습이야 그냥 그대로. 아이스 커피는 1,000원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에요? 그래 그냥 아까로 끝내자. 아니, 아이스 야. 커피 한 잔만 주시고요. 시럽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있잖아요. 저 드라이빙 할 때 저렇게 말 많이 시킨 사람 처음 봤어. 대개 보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가서 시간이 그냥 빠져나오는데 저기서 하루 종일 하고 앉았어. 아니, 아 너무. 네. 마지막에 갑자기 한나 꿈이 될 것 같아. 이거 뭐 그냥 저거 먹을 거면서 뭐. 두 배로 비싸지 않아요? 아들들 보고 싶었어. 네. 그래. 허전하더라. 내가 이거를 좀 해야 돼서 마무리를 빨리 해가지고 내가 차릴게. 아, 생선 조림 나 이거 데워 먹어야 되겠다. 혜율이 아빠가 대학교의 선생님인데 네? 거기 가가지고 오늘 있었던 얘기 하는군요. 혜율이 아빠 대신에 아니 낮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애들 뭐 별 관심도 없고 황희 없이 자기 하고 있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 아빠는 지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랜만에 넥타이도 메고 구두도 신고 가가지고 형 누나들한테 아빠가 가르치고 왔어요. 여보는 뭐 했어? 아버지 부. 아버지 부 배웠어? 아우 이봐 이거 또 됐어. 여보 대화 좀 해. 난 이거 지금 응? 이거 빨리 지금 이제 30분 내에 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고. 야 엄마는 아빠를 너무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니? 아우 좀. 나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 말이 더 맞은 거 같아. 거봐. 아빠가 이렇게 서운하게 밖에서 이러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랑 같이 얘기해 같이 놀아줘 하는데 엄마 같이 안 놀아주면 아빠가 되게 슬플 것 같아, 안 슬플 것 같아. 그지? 여기 눈물이 고였네. 어떡하지?
그냥 정치하지 말고 예능하자. 아니 저 시간 30분 안에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저쪽으로 쫓겨났어. 특단의 조치로 이제 숙제 나중에 하고 우리 여기서 놀자. 어 그래. 아, 네. 땅가고 좀 놀아. 복전 우리 땅 들어줄게. 아, 야, 그 지금 틀면 안 돼. 정아, 이리 와봐. 안 된다고. 와, 뭐 계산해야 되는데 저거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 진짜 시간은 빨리 오고 빨리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땅, 그 다음. 2절, 3절, 4절. 여보, 내가 불쌍아. 불쌍열. 나 좀 도와줘. 야. 잠깐만. 엄마 일한대잖아. 저 방에 들어가, 놀이방. 알았으니까. 놀이방 가서 듣자고, 이리 와. 놀이방 싫어, 놀이방 싫어. 얼른둥, 동남쪽, 백길 따라. 어, 저랬나? 아, 재택근무 힘들어요. 떡방아? 바람이. 완전 바람이. 어, 그래? 어디에서? 잠깐만 있어. 나무가 나 이거 진짜 이거 한 시간 안에 이거 해서 보내야 되거든. 응. 진짜 딱 한 시간만. 애들하고 놀고 있잖아. 그래서 나갔다 오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아들들은 그럼 조용히 시켜? 아니 당신이 목소리가 제일 커. 아 저게 결론이군요. 충전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뽑아놨다. 뽑아놨다. 거기. 어. 거기. 어. 아빠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고 갈게. 아빠 잠깐만 엄마한테 혼나고 갈게. 왜 그런 말을 해? 좀 뭘 말인 모습이다. 묵직한 남자의 모습을 좀 보여줘. 아침에 남편 쳐다보던 눈빛이랑 너무 달라졌어. 아까 아침엔 되게 설레고 반했었는데. 하트였는데 빠진. 지금 아, 진짜 굉장히 설렌다 이러고 보냈는데.